서바이벌 출신 강다니엘리. 서바이벌 생방 진행이라니. 긴장한 거 맞아요. 너무 잘하던데. 강다니엘 얼굴과 피지컬도 열일한 스트리트먼 파이터 파이널.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버벅이거나 음향사고 많던데 방송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근데 리더 언니들도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심. 다들 춤만 잘 추시는 게 아니야. 쯧. 수우파가 잘 되면서 댄서에 대한 대우가 확 달라진 걸 느낀단 얘기에 눈물 났잖아. 댄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바꾸고 싶다던 강다니엘이 진행자였단 사실에 새삼 뿌듯 홀리뱅 1위 축하드립니다. 쿨라치카 코카앤버터도 멋있었어요. 탈락한 팀들 무대도 더 보고 싶던데. 수호파 콘서트 금세 다 매진될만 해. 매주 화요일마다 보던 스트리트먼 파이터도 끝나고 허전하네. 곧 새로운 예능 마법옥장이 오겠지만 생방송임에도 떨리지 않고 사회보던 다니엘 모습 든든하고 이뻐도 강다니엘 하는 건 엄짜랑스러워. 강다니엘 MC로서도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며 호평받고 있다. 여성 댄서들이 주연인 만큼 MC인 강다니엘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약자 지목 배틀에서 그가 왜 이 프로그램의 MC로 발탁됐는지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보이 출신인 강다니엘은 이미 댄스 배틀 경험자로서 문화 역시 잘 알고 있는 출연자 중 하나였다. 중학교 2학년 무렵 스트립 댄스 신의 발을 담근 것으로 알려진 강다니엘은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배틀 문화를 가장자리에 하는 책임자였다. 방송 초기 틀려서 문제가 됐던 배틀 용어도 맨 처음 강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신발을 던지거나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우고 스타가 조명받을 수 있도록 활약을 언급하는 등 스트립 댄스 배틀 진행자로서 능력을 증명했다. 실제로도 제작진은 제작 발표회에서 강다니엘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바로 어제 26일 진행된 생방송 무대 역시 강다니엘은 경험자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그룹 101 완원으로 연예계 데뷔한 강다니엘은 대국민 투표와 생방송도 경험한 인물이다. 이 덕분일까 강다니엘은 수요파 생방송 파이널 무대에서도 오히려 여유로워 보인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차근차근 진행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댄서들 옆에서 서포트한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나 적정선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나서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제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전문 MC도 아닌 이가 감당하기엔 벅찬 역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강다니엘은 시청자에게도 무대를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달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수요파에 스며들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이 댄서들뿐만 아니라 MC 강다니엘에 대한 호평과 박수를 보냈다. 시청자들도 수요파 MC로 강다니엘이 가장 적합했다고 느낀 것이다. 쏟아지는 호평이 이를 방증하는 듯하다. 최적의 캐스팅이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MC를 맡은 강다니엘은 MC이기 이전에 가수였고 가수이기 이전에 댄서였다. 춤에 대한 진심은 모든 크루원들을 애정으로 바라보게 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생방송을 이끌며 MC로서의 자질까지 입증한 강다니엘이다. 26일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종영했다. 8개의 댄스 크루의 배틀 프로그램은 최종 우승을 홀리빙에게 안겨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배틀 프로그램이지만 그 속에 댄서들의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모두 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친 이들이었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모든 미션 속에 그 마음이 담겼다. 강다니엘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MC로 활약했다. 강다니엘은 앞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데뷔했다. 그는 학창시절 이캠피보인과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남다른 춤선을 자랑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임하는 긴장감을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무엇보다 춤에 진심이었다. 그렇기에 스트립 우먼 파이터의 모든 댄서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다. 배틀 무대를 보며 함께 리듬에 몸을 실었고 MC의 본분을 잠시 내려놓고 소리를 지르며 호응했다. 강다니엘의 리액션은 수요파를 보는 또 다른 시청자들의 유의였다.
배틀이 끝난 크원에게 부채질을 해주거나 물을 건네주는 모습 역시 댄서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최종회에서 강다니엘의 진심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강다니엘은 지난 6월 뜨거운 여름에 시작된 치던 춤싸움이 홀리뱅의 최종 우승으로 마무리됐다. 홀리뱅, 코카앤 버터, 라치카, YGX, 프라우드먼, 원트, 웨이비까지 그동안 스트립 우먼 파이터를 빛내준 팔크루에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수많은 댄서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돼 빛날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다. 지금까지 스트릿 우먼 파이터 MC 강다니엘이었다. 감사합니다라며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이후 1위를 차지한 홀리뱅, 2위를 차지한 훔을 비롯 모든 댄서들이 무대 위에 나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마음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무대에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댄서들의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진 부분이었다. YGX의 크루원 예리 역시 그런 강다니엘은 SNS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예리는 세미파이널 댄스 배틀 이후 탈락한 소감을 전하며 이 프로그램의 유일한 비보이 다니엘 MC님의 배려에 무한 감사를 보냅니다라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에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수요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다. 그 속에서도 중간에 자리에 있지 않았다. 중앙은 댄서들의 몫이었다. 진심으로 프로그램에 임한 그 마음, MC의 가장 큰 자질은 아닐까. 하루를 보내고 뒤늦게 정리해보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속 강다니엘. 또 등장하려나. 기대가 되긴 함. We'll be right back.